여러분이 이렇게 불러주면 빨리 나올 것 같아요. 웅아 가게 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웅아 가게 봐. 안 나올 것 같은데. 와 웅이다. 와 웅이다. 잘생겼다. 와 웅이다. 어머 잘생겼어요. 매출이 오르면 안 돼요? 작게 작게 예의바로 또 신발 여기 뒤에다 갖다 놔. 거기다 괜찮아. 뭐 잘생겼어. 그래. 말을 잘 들어. 말 잘 들어. 아니 다시 거기다 갖다 놔. 아유 착한 애가 착해. 착한. 예 대현이 형한테 인사해야지. 안녕. 예. 오, 진짜 잘생겼네.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. 왜 시키는지 알겠어요. 와 가게 매출이 저희 회사에서 정여병한테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아이돌이야 얼굴이 잘생겼어요. 진짜 잘생겼어. 잘생겼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잘생겼잖아. 네. 아니 뭐 하는 가게야? 살이 쪄서 그래요. 네. 문구. 문구죠. 네. 그럼 학생들이 많이 오는구나 널 보고. 아 그래서. 예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네. 그래 그래. 그러면 그렇지. 그래 들어가 봐 이제. 그럼 고민 아니다 알겠다. 잘 가라. 어딜 가? 어딜 가? 우리 웅이 씨, 웅이 씨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줘. 자기 소개. 네 안녕하세요. 인천 정각중학교 다니는. 3학년 이의용입니다. 목소리를 좋아. 그냥 웅이라고 불러도 되죠? 네, 웅이라고 네. 불러도 돼요. 그래, 웅이 네. 아니면 웅이 군 그래야지 잘생겼다고 웅이 씨라고 하는 거 봐. 아니, 부모님께서 가게를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?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거의 출퇴근하는 직원? 정도로 매일매일? 네 문구점 하나 하는데 다 모든 식구가 그 붙으신 거예요? 다 거기에? 아니요 매달리신 거예요? 문구점 하나가 아니라 일단 문구점 하나 또 금은방 소고 가게 아 세 개를 하시는 거예요? 세 개예요? 부자네? 그러면 본인은 세 군데를 돌아다녀요? 부자네? 부자네?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야 부자네? 세 군데 부자네요? 잘생겼는데 부자야 세 군데를 뺑뺑이 돌면서 뺑뺑? 아, 근데 뭔가 이게 장사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죠. 그러게. 금은방에다가 문구점에다가 속옷집. 저도 모르겠어요. 그냥 그냥 잔뜩 벌려놓고 그냥 저를 직원처럼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속옷 가게에서 뭐래요, 근데 아, 학생이? 한 번은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상의 속옷을 들고 와서 브래지어를. 브래지어. 네. 얼굴이 딱 들이대면서 이거 얼마냐? 이거 얼마냐 이거?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민망해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아니 근데 대형은 아까 뭐 도와주면서 용돈을 네, 받았다 그랬잖아요. 받겠지. 받기도 했죠. 그냥 한 달에 5만 원? 야 일할 때 이렇게. 아 고정적으로 알바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. 그냥 5만 원 끝이에요? 한 달 5만 원 주는 몰래, 거. 그러니까 아니야? 나는 좀 달라고는 안 해봤어요, 달라고. 예전에 한번 아빠한테 부탁을 해봤어요. 그럴 거면 그냥 밥도 먹는 거 밥 돈 내고 먹어라, 돈 내고 먹어라. 뭐 집세도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.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하네. 그러면 그래도 한번 얘기해 슬쩍 부모님 모르게 슬쩍 한 번은 슬쩍 한 적 있어? 아, 그쵸. 있겠지, 있지. 원래 솔직히 말하면. 그 동전은 슬쩍해도 몰라요. 동전은 슬쩍해도 몰라요. 귀여워. 그래서 그래. 동전을 500원짜리 4개만 해도 벌써 2,000원이잖아요. 네. 그거는 좀 해봤어. 맞아요. 그걸 좀 해봐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? 아 예. 귀가 빨개졌네요. 진짜. 그러면은 아버님이 KBS.